힘을 주어 제대로 상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과 힘을 주지 못해 상체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복부 라인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거울 보고 이렇게 서서 내 배를 보는 거랑 이렇게 서서 보는 거랑 제 배를 보시면은 다른다는 점을 직접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운동 녹화 누구나 쉽고 전문적으로.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기입니다. 보기 싫은 옆구리살, 옆구리살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뒤로 손을 대서 잡아보면 정말 한 주먹씩 잡힐 건데, 물론 전반적으로 살이 쪄서 옆구리에 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부위는 크게 살이 없는데 유독 복부와 옆구리 쪽에 살이 가득한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운동과 식단만 한다고 해서 옆구리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불어나는 옆구리살이 고민이었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옆구리살을 빼려면 옆구리살의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옆구리살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단순히 복부 지방이 많은 경우, 두 번째로 골반의 정렬이 무너진 경우, 세 번째로 코어의 힘이 부족해 상체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복부에 지방이 많은 경우는 체지방량을 감량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기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옆구리살을 빼기 힘든 이유는 잘못된 자세와 습관이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오래 앉아있게 되면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골반이 틀어지거나 기울어지거나 하면서 정렬이 무너지게 되는데, 회원분들을 티칭해보면 실제로 전방경사, 후방경사, 좌우 비대칭 등등 골반이 전부 삐뚤어져 있고 제대로 된 골반 정렬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골반의 정렬이 무너지면 상하체 혈액순환과 림프흐름이 정체되고 틀어진 골반 주변으로 지방과 노폐물이 축적되고 신체 군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위별로 살을 빼는 방법은 없지만 바르지 못한 정렬로 복부에 살이 더 눌려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아시면 좋습니다. 신체 정렬이 바른 경우와 바르지 않는 경우 옆구리를 한 번씩 만져보면 이 말이 좀 이해되실 겁니다. 무너진 골반 정렬 중 대표적인 전방경사와 후방경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 70% 이상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첫 번째로 전방경사입니다. 전방경사는 한마디로 오리궁대기를 이야기합니다. 골반이 중립보다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뒤로 빠져 보이고 아랫배가 나와 보이는 자세가 됩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 골반은 앞으로 기울여 앉게 되고 앞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후방경사인데, 후방경사는 전방경사와 반대로 꼬리뼈가 안으로 말리고 골반이 중립보다 뒤로 기울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의자에 앉을 때 등과 꼬리뼈를 둥글게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골반의 전방경사와는 반대로 뒤쪽의 근육이 타이트해지면서 골반이 뒤로 돌아간 케이스예요. 이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기울기에 맞는 운동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방경사와 후방경사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을 정리해봤으니까 운동 전 그리고 운동 후에 꼭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 다음 원인은 바로 코어의 약화입니다. 허리와 척추를 꼿꼿이 세우고 1시간 이상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옆구리살을 없애기 위해서는 복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신체 부위와는 다르게 허리 라인은 뼈가 없는 부분입니다. 위로는 갈비뼈, 아래로는 골반뼈가 있고 그 사이는 근육과 장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얇게 만들고 싶어하는 허리 라인입니다. 허리는 복행근이라고 하는 코르셋 근육들이 장기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형태인데, 이 근육들이 약화되면 밥만 먹어도 배가 이렇게 막 튀어나와 보이고 척추를 꼿꼿이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이에 있는 뱃살들이 눌려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막 접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복부에 있는 지방량이 똑같더라도 코어에 힘을 주어 제대로 상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과 코어에 힘을 주지 못해 상체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복부 라인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거울 보고 이렇게 서서 내 배를 보는 거랑 이렇게 서서 보는 거랑 제 배를 보시면은 다른다는 점을 직접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코어가 약화되어 복부가 두꺼워진 경우라면 코어를 강화시켜 허리둘레를 충분히 얇게 만들고 옆구리살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하는 동작은 첫 번째로 호흡입니다. 두 손을 갈비뼈 쪽에 살짝 얹은 후에 갈비뼈가 양쪽으로 확장된다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코로 숨을 들여 마십니다. 갈비뼈부터 배꼽까지 등으로 밀착시킨다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입으로 숨을 뱉습니다. 어깨, 목, 허리가 긴장되지 않도록 편안하게 호흡을 이어갑니다. 숨을 마셨다가 내쉴 때 골반 기저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략근을 조이며 아랫배까지 힘을 끌어올립니다. 두 번째로 호흡을 활용하며 코어 활용하기입니다. 플랭크, 데드버그, 버드독 등 정말 많은 코어 운동들을 영상으로 접하면 따라하지만 실제로 호흡을 잘 활용하면서 동작을 수행하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이 단순히 팔다리의 움직임, 척추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호흡까지 활용해서 코어 운동을 한다면 더 극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옆구리를 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다뤄봤는데, 뭐 옆구리 운동을 한다고 해서 옆에 살이 빠지거나 뭐 막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만, 이번 시간에는 체형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봤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방경사나 후방경사가 있으면은 똑같은 지방 분포더라도 더 배가 나와 보일 수도 있고, 체형에 따라 덜 나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뱃살을 빼는 것도 물론이지만 여러분의 체형 그리고 코어를 잡는 연습을 많이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부 라인이랑 허리 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체계적인 수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핏플리에서 운영하는 뭐 체형 교정, 식단반, 다이어트 클래스, 라이브 클래스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허리 과신전도 심하고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경향이 제가 알고 있었는데도 선생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주셔서 조금 더 계속 신경 쓰면서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몸무게로만 6kg를 감량했는데 바지나 옷 이런 사이즈는 그거보다 더 작아진 것 같아서 정말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See that you don't realize, and that's what made me fall in love.